약간 훅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. 하지만 김민별 선수의 등 쪽에 한라산이 있었기 때문에 영향을 크게 안 받았죠. 네. 6번 홀을 만나볼까요? 네, 지금 좌우로 이 홀이 돌담 때문에 좀 특색 있는 홀인데요. 오른쪽에 있는 돌담은 선수들이 충분히 넘길 수 있는 거리에 있고요. 이 왼쪽에 있는 돌담이 선수들이 조금 많이 올 수 있는 위치예요. 네. 그렇죠. 여기서 선수들이 좀 과거에 위기를 많이 맞이했습니다. 아무래도 오른쪽으로 밀리면 그라스 벙커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지키기 위해서 왼쪽으로 오히려 약간 말리는 공이 나올 수 있는 실수가 있죠. 네, 장하나 선수도 지난 시즌 어려운 상황을 겪었던 홀인데요. 그래도 돌이 있는 지역으로 가지 않고 피해서 왔던 김수지 선수입니다. 뭐 공의 위치도 나쁘지 않고요. 김수지 선수의 위치에서는 오른쪽 그리고 핀 뒤쪽으로 홀 쪽으로 흐르는 경사가 있습니다. 조금 오른쪽으로 쳐도 홀 쪽으로 흐르고 조금 크더라도 홀 쪽으로 다시 흘러내려오기 때문에요. 좀 편안하게 공략할 수 있어요. 아, 지금 단에 올라온 것 같죠? 네.